네, 이 제품은 삼성 데스크탑 DB400TEA-GEFC라는 모델이 있고요. 전면에 보시면 전원 버튼과 USB 3.0 포트 두 개,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. 네, 후면에는 전원 포트, PS2 통합 포트, 그리고 USB 2.0 4개 포트와 D서버 포트, HDMI 포트, C타입 포트와 USB 3.0 2개 포트와 램 포트, 그리고 오디오 단자와 시리얼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.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여기 아래 슬롯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, 램 카드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CD롬과 같은 5.25 베이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여기는 3.5 하드디스크를 두 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데스크탑은 SSD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 장착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, 여기는 CPU와 CPU 쿨러,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 카드나 랜 카드, 사운드 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